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죠. 92년생 이지연 죽음으로 남긴 미투 보도를 취재하고 제작한 임경래입니다. 이지연 씨 일기장이나 메모한 것들을 쭉 보면은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되게 잘 쓰고. 근데 그 그림이 기둥이 있고 새가 있는데 새가 울고 있고요. 그 기둥은 밑에서 벌레들이 막 파먹고 있고 괜찮은 척, 잘 지내는 척 그러고 있다. 날고 싶다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날고 싶은데 내 날개가 꺾여버렸다.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 피해자가 달력에다가 최악의 날이라고 써놓은 거는 2015년 8월 10일인데 입사한 지한 2년이 좀 넘었던 시점이에요. Y 박사라는 사람이 피해자한테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좀 괴롭힘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한 2년에 걸쳐서. 근데 하도 괴롭힘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가해자한테 죄송하다 그래요. 용서해 달라고. 일기장에 그렇게 적어놓거든요. 나는 오늘 나의 바닥을 봤다고. 자존감이 완전히 꺾인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용서를 빌었다는 게 자기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이 사람한테 용서를 빌고 앉아있지? 근데 어쩔 수 없고. 2015년 9월 17일에 회사에다가 신고를 하거든요. 박사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나요. 피해자는 부서를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고. 언뜻 보면은 다 일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 해놓고 잘 살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저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서 계속 질질 끌려다녔을까? 그 자책들을 보면서 잘못은 네가 한게 아니다. 당신이 한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이미 사망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죠. 가해자가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회사에 사직서를 낸 걸로 사실 자기 책임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난 이러한 뜻이었다라는 변명을 할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이걸 발표를 할 건데요. 네, 뭐 하세요. 예. 아니 근데 저기 저희들이 반론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냥 뭐 제가 뭐할 얘기 없습니다. 저는 네, 끊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아니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예. 일기장이 몇권 되고 녹취록만 해도 100시간 넘는 카톡도 몇 년치 카톡이라서 합하면은 몇백 페이지가 되죠. 그 2주 정도 계속 똑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하는 사람 같이 감정선이 약간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이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괴로웠겠구나라는 느낌들이 그런 것들을 약간 날것으로 있는 그대로 한번 느껴보시라고 하고 싶었죠.